8살짜리입니다. 다음은 보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솜을 보관하실 때는 먼저 에어클리너 커버를 열고 에어클리너를 분리해 내신 후 에어클리너에 묻은 먼지가 있으면 에어건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에어클리너를 다시 조립해 주시고 에어클리너 커버를 조립합니다. 에어를 이용하여 엔솜에 묻은 먼지도 먼지 제거가 끝났으면 연료 캡을 열고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제거하신 다음 체인 오일 캡을 열고 남아있는 체인 오일도 모두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시동을 걸어서 엔진이 자동적으로 꺼질 때까지 놔둡니다. 엔진이 자동적으로 꺼지면 엔진을 식힌 후 체인 커버를 덮고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상 시동 및 보관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